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한국에 있는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일들, 이런 상황,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왜냐 하니까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참 아픈 마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삼허현상,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그 책에서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제가 또 올려졌습니다. 삼허현상이 뭔가 하니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책 내용입니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자초한 후유증 가운데는 삼허현상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무엇이 삼허현상인가? 허수, 허세, 허상, 이 세 가지를 삼허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각각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허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계에 대해 통탄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교회의 교인 수 등 중요한 통계치는 두 배, 세 배로 과장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허수로 한국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을 점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허세. 이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사회 각 분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데 비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장차관으로 임명된 인사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67.8%에 이를 정도로 대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시민 질서에 이르기까지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안타깝게도 큼직한 스캔들에는 장로나 집사라는 직함을 가진 인사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재구실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어도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허세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허상입니다.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평신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그 차별성을 보이는 데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바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놓치고 있어서 허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삼허, 허수, 허세, 허상을 놓고 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이게 뭐 20, 30년 그 이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는 그 책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그 쓰셨더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듯이 이제는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비판에 관역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인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다가 이 삼허 현상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아모스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주전 8세기인데요. 그 상황을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딱 옥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사회적인 현상 또 교회의 연약한 부분 이거랑 너무 일치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주전 8세기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외세의 공격도 거의 없었고 이런 안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상업과 무역을 장려해서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황금기였습니다. 부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부를 누리는 번영기가 오면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이런 것들을 모색하지를 못하고 꼭 이런 부와 번영의 시기에는 나타나는 게 불균형, 분배의 불균형.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 격차. 이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대지주가 나타나고 큰 부자들이 생기고 그리고는 이 돈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누리는 그 부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이용하고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하고 그 자료에 보면은요, 심지어 이 재판관을 매수하는 일까지도 빈번히 일어났다. 우리 말에도 참 가슴 아픈 그런 그 비아냥거림과 같은 말들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뭐 딱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과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제일 유명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지경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말씀 아시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 시대 상이었고요. 그런다면 영적으로는 더 타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성소는 늘 붐볐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지만 그러나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인 사람 많지 않고요. 그 성소에 몰려든 사람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나님 아니라도 좋아요, 막 누구라도 이용해서 내가 그냥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이런 아주 저급한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존 브라이트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이제 도자기 이제 이런 유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용되던 도자기 파편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도자기에 새겨진 그 여호와의 이름하고요, 또 발이라는 이름의 그 횟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발을 섬기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말 가운데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막 이런 게 막 유행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딱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쓰고 바알이라고 읽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쓰고 바알을 의지한다. 왜? 바알은 물질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다섯 가지 환상,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광주리 환상, 성전 붕괴 환상, 이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세 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아모스 7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럼 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서운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8절의 이 후반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니까 여러분 다림줄 다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이걸 봤는데요 밑에 이제 무거운 쇠에 추를 달아놓고 추를 가지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이게 똑바로 잘 돼 있는가를 측정할 때 이 다림줄을 쓰더 이제 기억에 어렴풋한 기억에 담을 쌓으시는 그 분들이 이제 벽돌을 쌓고는 중간중간 다림줄로 이게 지금 삐뚤빼뚤하지 않은지 이거를 점검하는 게 이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보니까 이게 집으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이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 주전 8세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로 분당 우리 교회를 재본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집으로 치면 이게 붕괴되기 직전이다 그런 탄식의 말씀이 들려지지는 않을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28장 17절에도 보니까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딱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다림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딱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그 조그만한 그 겨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인 타락이 저는 그 주말 연속극을 어제 보다가 딴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가족이 보는 주말 연속극에 그 20대 애들이 우리 같이 살래? 동거하는 거 나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걸로 막 그냥 남자 좋아한다고 그 집으로 그냥 쳐들어가서 같이 살자 그러고 제가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다고 보는 게요 옛날 같으면 그거 도중에 폐지됐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이게 그 아이들 보는 시간에 이게 뭐냐고 글쎄 뭐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막 악플이 쏟아지고 이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흔들리며 그렇게 놀아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다림줄이 자기가 만든 다림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다림줄이 있는데요 자기가 만든 다림줄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 교회가 헌금도 많이 나오고 아니 코로나에 막 사람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아니 내 지금 막 이 유튜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는 부자라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3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눈물로 권고하는 게 뭡니까?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질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도 똑같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기준 자기 다림줄로 보니까 막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이거 뭐 천국 중에도 막 그냥 막 노른자 위를 줄 거다. 천국이 아파트면 로얄층을 줄 거다. 뭐 자기 기준으로 막 대단한 긍지가 있는데 그를 향한 주님의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그 주님의 다림줄로의 심판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차라리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어요. 깨닫고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난 기준이 있어. 난 다림줄이 있어. 제가 목회 31년 동안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 진짜 안 바뀝니다. 설교 한편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에요. 왜 안 바뀔까요? 이미 다 다림줄이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자기 다림줄로 설교를 저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에이 오늘의 설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 옆에 교회를 갈 건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이미 다 다림줄이 있어서 그래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내 다림줄이 어떤 다림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좋은 점인데요. 세 번째 부류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7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첫째에 해당됩니까? 둘째에 해당됩니까? 셋째에 해당됩니까? 모두가 다 셋째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셋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모스 쪽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산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만든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자기 느낌으로 비행하지 말고 계기판의 지시대로 하는 비행 훈련을 한대요. 초보 비행사들은 절대로 자기 느낌으로 안 해요.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지합니다. 이제 한 10년 20년 관록 생기고 여러분 이거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분 저 같은 목회자들 언제 보면은 자기 다림줄을 의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모스가 보았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저는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참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보통 그 아모스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거 아까 목사님 읽으셨던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서의 대표 구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의 대표 구절은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모스 5장 4절이 아모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다섯 가지 환상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이 니들 이래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협박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간에 만약 한국교회 문제 100가지, 한국 성도 문제 200가지, 이거만 한 시간 설교하고 끝나면은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항상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결단하며 끝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이 설교는 항상 아프기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네? 아, 아직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진짜 긴급한 적용 두 가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은요 적용 두 가지, 적용 세 가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요 긴급한 적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긴급한 적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역행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을 다 철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이 관행 이거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함, 이 관행이래요.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함, 이게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슴 아픈 어리석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로, 그게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로, 이미 그게 자기들이 만든 그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이 잘못된 관행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김윤희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요 오늘 그 아모스와 관련한 설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예배의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약자를 무시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삶 등 아직도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었던 비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주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철폐해 나가야 돼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주셨던 삼허 현상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를 나눌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철폐해야 될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삼허, 허수라는 거요, 그걸 다시 보십시오. 허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계에 통탄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등록 교인 수 등 중요한 통계치는 두 배, 세 배로 과장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최근에 있었던 모 대통령 후보, 분당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모 대통령 후보 재적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들으셨고 어떤 분은 못 들으셔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들으셨던 분은 더 한번 반복해서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막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기자분들이 연락이 오고 막 문의가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재적한 게 맞느냐, 재적이 뭐냐,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입장문 글을 쓴 거예요. 이 재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감이 강해가지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쓴 글이 이랬습니다. 재적이란 성도님 중에 해외에 가시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양한 경우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성도,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정기적인 신앙 활동 확인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는 재적 성도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되면 재적 성도로 구분을 짓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 목사님 전화를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 아, 나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면은 바로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징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웃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거를 왜 재적을 쌓아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복귀하시면 바로 수정해 드립니다. 한번 나간 사람은 못 와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왜 정기적으로 그렇게 교구마다 성도들 재적을 그렇게 정리를 하느냐? 대답 간단해요. 옥 목사님께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허수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석이 2만 명인데 재적이 15만 명이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민을 가셨거나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막 유명한 연예인이라 유명한 정치 가시면은 막 한 10년 잡아드리고 9년 안 나와도 잡아드리고 뭐 평범한 사람들은 막 칼같이 잣대를 지키고 그런 고무줄 잣대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절차가 똑같도록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죠. 두 번째 허세 설명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회 각 분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데 비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천만 성도라고 자랑 더 이상 안 하시죠? 요새는 천만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장차관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67.8%면 무슨 소용입니까? 영향력이 없는데 이 허세예요. 허세. 내막은 하나도 능력이 없으면서 이게 허세. 그리고 세 번째로 허상.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평신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그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허상이라고 한다. 이게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조직적으로 공동체로서 진짜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거룩이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믿어줘야 돼. 교회는 거짓말 안 해. 이거 실패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난주에 이게 들으신 분 계시죠? 제가 참 아끼던 청년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이분이 모 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전임 교수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이건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제가 그 형제의 믿음을 알아요.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뭘 요청을 했느냐?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가 이게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성도 숫자가 많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 딴 교회로 가서 섬긴다는 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아 당연히 내가 써야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리고 그 교적 사항을 보니까 재적 성도인 거예요. 제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을 알거든요. 간단하게 써주면 되거든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재적 성도로 나와 있어서 내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거 추천서 써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거기다가 몇 줄 더 부연 설명을 썼더라. 그때가 마침 이제 그 코로나 뭐 어느 교회 뭐 그게 툭 튀어나온 뭐 실수였겠죠. 어느 교회에서 이게 거짓말했다는 게 막 얼른 보도가 되고 하던 한 2, 3주 곧 어간이거든요. 이 그 성도가 저한테 안 써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인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거 써줬으면요. 잠깐 기분 좋고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저게 목사야, 저게?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이 세 가지요. 허수, 허세, 허상. 이거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너무나 익숙한 교회의 관행, 너무나 익숙한 믿는 사람들 집안의 관행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나가야 돼요. 철폐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허수, 허세, 허상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교회에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또 대통령 선거철이니까요, 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정치가들이 이제 후보들이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 막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느 후보가 오셨다고 일어서라 그러시고 또 막 박수치고. 제가 정말 내가 보기 싫고 또 보기 싫은 게요, 오전에 교회 가가지고 꼭 그 뉴스에 보면은 성경책을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하고 드려요. 그 사진을 계속 찍으시나 봐요. 오전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가지고 또 부처님 앞에 이러고 있고. 이런 일에 교회가 놀아나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아, 나는 이분 안 찍을 건데도요, 목사는 호불호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도 야당도 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일절 교회에서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안 와요 요새는. 저 교회 가봐야 뭐 시간만 아깝지 인사도 안 시키는데. 모든 교회에 제가 눈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그 고귀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 왔다고, 아무리 유명한 후보나 정치가가 왔다고 일절 공적으로 인사시키지 않는 캠페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허수, 허세, 허상,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어떤 후보 기준도 없고 그래서 막 아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막 몰라 또 대통령 될지도 몰라 이걸 제가 떠들고 다니면은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는 1번 찍어라 이번에는 이번에 2번 찍어야 된다 이거 알려주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누가 살릴 것인가를 그 기준으로 자유롭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1절 그거 언급 안 해서 그래서 맨날 욕을 먹고 뭐 그래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 흔들리지 않냐고, 이런 기준이 아니냐고,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기준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이렇게 해도 인간인데 제가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몸부림은 치는 거 아닙니까? 몸부림은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두 번째로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긴급한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대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우리말로는 정경이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캐논이라 그럽니다. 이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는 히브리어 카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카네라는 그 원래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이 석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을 히브리어로 카네라 그러는데요, 뭐 우리나라 갈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가 쭉쭉 뻗어나가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갈대를 측량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이 카네라는 단어가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 사물의 척도 이런 뜻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캐논이 된 거거든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기준을 알아야 기준대로 사실 거 아니냐고요. 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요, 이제 지금 보니까 순장님들과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29 교회로 가기로 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가는 분위기라고 제가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년에 지도자들 다 가시고 나면 이제 섬겨야 될 많은 초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년에 우리 다락방 못합니다.
순장님이 안 계시는데 다락방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년에 너무 어수선하고 소그룹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년 한 해가 분당 우리 교회 20년 중에 가장 영적 충만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그 표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학자를 배출한 아주 좋은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서 한국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그대로 Reading Jesus, 이 성경 읽기 1년 프로그램인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읽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미국 교수님, 막 엄청나게 대가인 교수님들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그걸 이제 번역해서 올리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표적이 뭐냐 하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한국부 담당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자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 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29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책 나온 적에 지난주 나온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 모든 구조를 분당 우리 교회에 맞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1월 첫째 주부터 이 내용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한국부 담당이신 권형민 대표님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한번 나오면 두 주씩 격리가 되고 하는데 이분이 올 한 해 동안 또 작년에 한국 분당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주 들락거린지 아십니까? 미국 들어갔다 일보고 또 나오시고 좀 있다가 또 나오시고 계속 분당 우리 교회에 맞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좀 까탈스럽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바꿔달라, 그렇게 1년간 만들었는데 여러분 뭐 교회가 다 똑같죠. 우리 교회만 맞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교회들이 이거 다 쓰시기를, 저는요 이 Reading Jesus를 제가 전하는 전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우리의 성경 읽기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이게 내년에 비록 다락방도 못하고 뭐 전체로 끌고 가지만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모든 성도님 손에 들려질 때예요. 또 하나 고마운 게요, 이 책을요 전부 분당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풀어서 다 올려주겠대요. 얼굴이 확 펴지시는 분, 그래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Reading Jesus 막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울렁증 계시는 분, 요 표지만 영어고 다 한글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 책을 구입해서, 이게 1년에 한 4권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계속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갈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화면으로 제가 그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설명해 드렸던 거는 그게 개정판이었고요, 오늘 이번 주에 나온 거는 이 워크북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갖고는 우리가 자녀 교육 잘 못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활동이 담긴 워크북, 또 교사용은요 부모님과 교사들이 같이 쓰도록 만든 그런 그 부모님을 위한 게 교사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완전 무슨 책 장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 저 책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개정판 만드는 과정에서 1억 몇천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한 권씩 다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요,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참 무겁고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삼허부터 해가지고 아팠는데요, 너무나 기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영상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지금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아오나,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야? 예수님 생일. 아원이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네. 뭐야? 그게 말이지 엄마, 밭을 기려서 예수님한테 보여줄 거예요. 뭘?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현실의 사회와 교회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한 주를 보냈는데, 저 꼬맹이들의 저 아름다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외치는 걸 보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탄절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다림줄로 모시는 사람들,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마음에 모시는 분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왜 갑니까?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 구세주 나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다림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뼉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아기를 보고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그 아모스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다림줄이 내 삶을 견인하는 은혜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 교육에, 우리 부부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준을 갖고 만들어 나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모든 목회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줄이 있다고, 나는 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기준이 되는 거라나. 하나님, 아직을 사서 발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야구시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내 삶에 아버지 두려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다림줄 기준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치료 받으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부의 전통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행을 다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다 아버지 깨부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참이 성경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 능력을 가르쳐 우리의 진지어서 아버지의 월판에 내내 내년에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그 말씀에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부류 나는 나름대로 다른 줄을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끝맺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하나님 오래 목회하면서 부시부시간에 생겨난 잘못된 저의 기준을 날마다 깨트려 주시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중심에 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와 수많은 모든 교회들이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가를 내년 한 해 분당 우리 교회 20년 가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꿈꾸며 29개와 더불어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그 개인의 아버지 기준이 세워지고 그 가정의 기준이 세워지고 교회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그 부흥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